네, 오늘 이렇게 특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초대해 주신 국경석 교수님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 번영과 저희는 이제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지난 12월 외교부 1차관과 완전한 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기회와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전설적인 소위를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정부가 준비, 계획하고 있는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응원하신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대화를 통한 국회 경제의 평화적 해결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차대한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그리고 항구적 평화 정착을 향한 군궐 쇄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대한 국제 차원의 초당적 지원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의원 외교 활동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과 평화 정책 노력에 대한 대내외 이해를 높이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 번영 포럼 회원님들 여러분들께서는 이 외교부가 주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한반도 평화 번영 포럼 의원님 여러분들과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대화를 주신 저희를 정말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포럼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와 번영 포럼은 여야 사당이 다 참여하는 초당적 모임으로서 지속적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가는 모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심도 있는 말씀을 위해서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